안녕하세요. 쇼미더의 김혜성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이요. 짠! 멀티 이펙트 하드 케이스예요. 얘는 게이터에서 나온 이펙트 케이스고요. 헬릭스랑 캠퍼, 프로파이어 스테이지용 그용 이펙터 하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릭스 플로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뭐 캠퍼도 가능해요. 네, 플로어용으로 되어 있는 이펙터 수납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올 하드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맨날 구루마에다가 칭칭칭칭 감고 끌고 다니는데 얘는 캐리어처럼 이미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바퀴 보면요. 캐리어의 고급 바퀴. 네. 얘 진짜 이 실리콘 되어 있는 거 이거 진짜 소리도 안 나고요. 너무 좋아요. 네. 이 바퀴가 진짜 이 끌고 다닐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최고급 바퀴를 지금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지, 이런 게 나와줘야 우리가 무거운 플로어형 이펙터를 들고 다닐 때 진짜 도움이 되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체 방수가 되게끔 마감이 진짜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잘 돼 있는 마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립 자체도 이제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립이 너무 좋아서 들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 자체 키로수가 한 5kg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펙터를 넣으면 좀 묵직하겠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안쪽을 보겠습니다. 아, 게이토가 이펙터 케이스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와. 이, 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되게 지금 부드럽게 열렸거든요. 되게. 땅. 땅. 오, 진짜 부드럽게 열려요. 오, 되게 좋네. 아. 그리고 여기 폼 페이딩으로 한 번 더 덧댔는데요. 얘는 움직이겠죠. 벨크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나눌 수 있게 뭐 다른 이펙터랑 할 수도 있고, 여기 아니면 케이블 넣은 다음에 케이블 수납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얘도 벨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벨크로로 딱 붙이면은 완전 강력하게 붙어 있게끔 되어 있는 이 칸이 딱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폼패딩 생각보다 두꺼운 폼패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펙터 케이스 가방 있죠, 소프트 케이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두터운 폼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악기 보호에 좀 탁월할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이펙터 뭐 플로어용 스테이지 뭐 힐릭스나 캠퍼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펙터 보드를 넣고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고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저희가 투어를 다니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악기 보관용, 그리고 운반용, 이동용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양이고 이렇게 편리한데 가격이 194,000원. 네. 하드 케이스로 사실 이렇게 케이스 보드를 짜려고 해도 훨씬 더 좀 그 가격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양으로 편리성까지 갖췄는데 194,000원. 와, 이거는 캐리어 좋은 것도, 네, 이것도 좀 비싼 것도 있죠. 네. 게이토에서 나온 이펙터용, 네, 스테이지 플로어용 이펙터 하드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